얼마 전 CF 관련차 방한했던 홍콩 스타 진혜림이 한국 영화에 출연하게 됐습니다. 무관도와 친니친니, 냉정과 열정 사이 등에 출연해 국내 팬들에게 낯익은 배우죠. 진혜림이 영화 성난황소의 여주인공으로 발탁됐는데요. 이 영화는 부산 텍사스촌을 배경으로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이란성 쌍둥이 형제의 삶을 그립니다. 진혜림은 이 영화에서 쌍둥이 형제에게 동시에 사랑받는 화교 출신의 여인 찬미 역을 맡았습니다.